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7일 손으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한 진주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진주 장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죠. 이 진주 장사는요, 첫 번째, 이런 장사였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죠. 좋은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잘 파는 사람이 좋은 상인이겠죠. 이 진주 장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판다고 하죠. 진주를 구하고 또 구하러 다닙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혹시 쇼핑하실 때 핸드폰으로 쇼핑 혹은 컴퓨터로 쇼핑 많이 하시죠? 인터넷 쇼핑할 때 어떤 물건은 되게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비싸요. 그리고 어떤 물건은 되게 싼데 들어가 보면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뭐 이런 물건들도 있죠. 이 중에서 계속 고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요. 배송비 조금 아끼려고. 그리고 이렇게 싸게 사면서도 더 좋은 물건으로 사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리뷰도 보기도 하고요. 이 사이트 갔다가 저 사이트 갔다가 또 어떤 어플도 받아봤다가 이렇게 계속 발품을 인터넷상에서 팔죠. 이 장사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좋은 진주를 구하고 또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주 장사는요,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진주 장사는 수없이도 많은 진주를 받겠죠. 그래서 어떤 진주가 더 값어치 있는 진주인지 구별해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진품 명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감정하는 감정사는 딱 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진주 장사는 실력 있는 진주 장사였습니다. 어떤 것이 명품 진주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실력이 있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진주 장사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보는 것. 이 값진 진주를 알아보고 나서 그것을 사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팝니다. 자신이 여태 가졌던 것을 다 팔아버릴 만큼 값진 진주. 여러분에게는 이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인생을 걸기도 하고, 누군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걸어버릴 만큼, 값진 진주,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파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진 진주로 여기고 자신의 몸을 파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값진 진주로 여기셨어요.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아, 이건 내 돈으로 안될것 같은데,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위험부담이 너무 심한데?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파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이 진주 장사가 그것을 산 것처럼요. 마지막은 진주를 샀죠. 우리를 사신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시고 하늘나라인 우리들을 사셨죠. 우리가 바로 그 진주였고 우리가 바로 그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진주 장사이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팔아서 어떤 진주를 구하고 계십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고 또 그것을 찾고 그것을 팔아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값진 진주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그 값진 진주를 위해 한 생명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소유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런 진주를 만나는 하늘나라를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